크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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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뭐해? 여기에 그 잉여맨 가족이랑 댕댕이랑 차별이가 나온다길래 서점에서 사서 보고 있었어. 어? 책 이름이 뭔데? 잉여맨의 사이다 스쿨? 어? 야, 이거 진짜 완전 재밌어. 속이 완전 뻥 뚫리는 거 있지? 뭐? 내 얘기가 책으로 나왔다고? 그래. 역시 나의 뛰어난 외모와 스타성을 숨길 수가 없구나. 근데 그나저나 리아는 아침부터 왜 선글라스를 끼고 저러고 있는 거야? 맞아요. 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 맞아요. 아, 그 책 저 맞아요. 아, 사인해드릴게요. 본인 책이 나왔다고 자기가 연예인인 줄 아나 봐. 아, 그래. 에이, 너도 내가 책이 나온 걸 보고 있구나. 에이, 소문은 정말 빠르다니까. 아이, 사인은 어디다가 해줄까? 여기? 아니면 팔목? 아니면 어디? 저기 리아야, 진짜 미안한데 이 책 10권도 안 팔렸대. 내가 그냥 서점에서 불쌍해서 사온 건데. 제발 구독자님들 이 책을 사주세요. 제발요. 책이 팔리려면 홍보를 해야지. 맞아. 좋았어.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이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게 어떨까? 좋은 생각인데. 아빠, 엄마, 책이 나왔대. 빨리 홍보해야지. 나 연예인 돼야 된단 말이야. 아, 알았어. 얼굴도 못생긴 게 무슨 연예인이야. 아, 근데 이거 한 권밖에 없니? 아, 이거 서점 가서 좀 사야 되나? 다 같이 보기 힘든데, 이거. 아, 그래도 한번 구독자님과 같이 읽어볼까? 아저씨, 빨리 읽어요. 저 시간 없거든요. 아, 알았어. 자, 우리 책을 한번 읽어볼까? 잉여맨의 사이다 스쿨. 원작 잉여맨. 그림은 현보 양선모님이 그리셨고, 자모는 이효주님이. 여기에 귀여운 댕댕이와 김리아와 차별이가 있잖아? 귀여운걸? 자, 잉여맨 사이다 스쿨. 등장인물과 소개와 차례. 리아. 귀여운 곰의 외모를 공부보단 노는 데 관심이 더 많은 초등학생이네. 친구와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곰처럼 듬직하단. 요루루. 토끼기의 귀여운 소녀. 그러나 할 말은 꼭 하는 똑부러진 여자아이. 엄마의 특별한 유전자를 물려받은 듯하다. 댕댕이. 리아의 같은 반 친구이자 베스트 프렌드. 성향도 관심사도 비슷해서 리아와 죽이 잘 맞는다. 차별. 리아의 같은 반 친구이자 전교 1등의 스포츠 만능인 엄친딸. 그러나 알고 보면 각종 밉상 짓을 도맡아 한다. 잉여맨. 평범한 회사원. 장난치는 걸 좋아하고 아이들과 잘 소통하는 친구 같은 아빠. 담미호. 브리를 보면 참지 못하는 슈퍼우먼. 이름과 외모에서 풍기듯이 남다른 재능을 지녔다. 이렇게 총 5화까지 있어. 6화까지 있네? 이야, 142페이지까지 준비되어 있고. 이야, 오늘은 딱 1화까지만 읽어볼 거야. 제1화. 파이팅 잉여초등학교 올림픽. 얘들아, 벌써 금요일이구나. 다음 주 월요일은 우리 학교의 자랑 잉여초 올림픽 날인 건 알고 있지? 다들 열심히 준비하고 우리 반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좋겠구나. 그럼 종례 끝! 벌써 학교 올림픽이구나. 올림픽? 그게 뭐야? 댕댕이, 너는 작년에 전학 와서 모르는구나. 우리 초등학교는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를 많이 배출시킨 명문 초등학교야. 아무리 그래도 초등학교 운동회가 올림픽이라니? 교장쌤이 이름을 바꿨어. 잉여초 명성에 어울리게 잉여초 올림픽으로. 그래도 운동회가 운동회지?
뭐 1등 한다고 성적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학교 축제일 뿐이잖아. 너 우리 학교가 올림픽에 얼마나 진심인지 잘 모르는구나. 우리 학교는 운동의 성적을 취합해서 점수를 매기고 메달을 줘. 금메달을 따면 무려 상금이 100만 원. 그리고 시험을 보지 않아도 체육 성적 100점. 어? 뭐라고? 운동회에서 1등을 하면 100만 원에 100점 만점? 야, 너희 무슨 얘기해? 아, 학교 운동회. 아니 올림픽 얘기. 나도 목숨 걸고 참가해서 금메달 꼭 따고 말 거야. 그래, 열심히 해보렴. 별 소용 없겠지만 말이야. 뭐래? 차별이 말이 맞아. 1등은 이미 정해져 있어. 네? 그게 무슨 말이야? 몇 년 동안 우리 학교 금메달은 차별이가 싹쓸이 했어요. 네? 차별이가? 잘해봐라. 아니, 차별이 운동 못하잖아. 근데 어떻게 1등을 해? 나도 그게 뭔가 찜찜해. 그런데 뭐 어쨌든 매번 차별이만 1등을 해왔어. 운이 좋은가 보네. 아니지! 내가 역사를 바꿔줄게! 전학생의 힘을 보여주자! 좋아! 새로운 1등의 탄생을 위해! 가자! 가자! 화이팅! 힘내자, 댕댕아! 난 아무래도 금메달은 무리인 것 같다! 안돼! 댕댕아! 역사를 바꿔야지! 이렇게 쉽게 포기를 하겠다고? 선사, 나는 잉여초등학교 올림픽에 임함에 있어 질서와 규칙을 지켜 정정당당하게 게임에 임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선사합니다. 하나, 무조건 열심히 한다. 둘, 넘어져도 울지 않는다. 셋, 반칙을 하지 않는다. 넷, 진팀을 늘리지 않는다. 선수대표 차별. 자, 얘들아, 3, 2, 1 신호와 함께 전자신호총을 쏘면 출발하는 거란다. 금메달은 내 거야. 어차피 1등은 난데. 지옥의 단련 성과를 보여줄 때가 왔군. 항상 지각으로 단련된 몸, 태택은 달리기의 실력을 보여주겠어. 준비, 3, 2. 아, 뭐야? 왜 차별이가 총을 쏘는 거야? 게다가 요즘 시대에 웬 화약총? 나도 몰라, 일단 뛰어! 어림없다! 따라 잡히겠어! 뭐야! 감히 나를 앞서가려고? 어림없지! 어느새 안돼! 내 앞에서 달리는 건 용납 못해! 드론 공격이다! 냉수 공격이다! 얄미워. 한 발도 안 맞다니. 아우, 짜증나. 그렇다면 부스터 슈즈. 감히 나를 앞지르다니 용서 못해! 마치! 저기 가는 게! 너무해! 그럼 여기 결승선으로. 질 수 없다! 어느새! 부스터! 이럴 때 신발까지 고장나다니! 결승선까지 내 힘으로 뛰어간다! 안돼! 이러다 죽겠어! 차별이 우승! 아, 이게 컷트라이너냐? 왜 아이템을 쓰는 건데? 야호! 이겼다! 에이! 이거 반칙을 썼잖아! 이건 무효야! 내가 언제 반칙 썼다고 그래? 결과에 승부 못하면 쌤한테 물어보든가! 좋아! 너 딱 기다려! 선생님! 이건 누가 봐도 반칙이잖아요! 맞아요! 실격 처리해주세요! 반칙이라니? 무슨 반칙을 썼다는 거냐? 말도 안 돼! 네? 선생님...
선생님, 얘네 말 믿지 마세요. 전 실력으로 못 이기니까 헐뜯는 거라고요. 아무리 질투가 난다고 해도 친구를 모함하면 안 되지. 너무너무 억울해. 괜찮아 등등아, 다음 종목에서 잘해보자. 다음 종목은 줄다리기 시작. 좀더 당겨봐. 안 끌려와. 끌려갈 리가 없지. 이제 줄을 당겨볼까? 자베팀숭. 너희는 절대 날 이길 수 없다니까. 너무해. 이번에도 선생님이 못 봤어. 다음 종목은 축구입니다. 이번엔 기필코 이긴다. 아! 아, 공이 왜 이렇게 딱딱해. 아이, 비켜봐. 내가 쳐볼게. 또. 바보들, 이게 진짜 축구공이지라. 나 왜 축구공을 바꿔치겠어. 오그레. 다음 종목은 마지막 경기인 양궁입니다. 왜 안 맞지? 아, 생각보다 어렵네. 아, 바보들, 그런 걸로 뭘 맞출 수나 있겠냐. 이 정도는 써줘야지. 저것도! 뭐야! 또 이겼지? 야, 차별! 거기서! 반칙 쓰고 우승하면 좋냐?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넌 우리의 노력을 짓밟았어! 뭐래? 내 실력으로 우승한 건데? 뭐? 실력? 반칙 써서 1등한 주제에 다들 네가 1등이 아닌 거 알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금메달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아, 과정이 어떻든 세상은 1등만 기억해 이루자더라. 그리고 선생님들은 내가 1등이라는데 너희가 왜 자꾸 내 금메달에 태클이야? 평생 그렇게 남성공에 배아파하면서 100살까지 살아라. 꼭 그렇게 사세요. 왜 선생님들은 반칙을 인정 안 하는 거야? 나 너무 억울해! 억울해서 못 살겠어! 어? 우리 학교 올림픽 영상이 너튜브에 떴어! 누가 우리 억울함을 대신 풀어줬네! 야, 너희지! 너희가 너튜브에 내 영상 올렸지! 네? 학교 앞에 사람들이 잔뜩 모였지! 어쩔 거야! 우리도 모르는 일이야. 어쩔 TV, 저쩔 TV, 야고르죠. 빼룸. 반환하래! 반환하래! 공중심판! 해명하래! 일반 논란은 저도 숙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중히 처벌할 예정입니다. 교장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차별 학생, 메달은 모두 반납하고 앞으로 올림픽 출전도 금지입니다. 제대로 심판 보지 않은 선생님도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안 돼요! 저 땀 뱉는 게 어딨어요! 스포츠는 페어플레이란다. 너무해요! 쌤통이다! 자, 이렇게 1화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쌤이랑 톡톡상 나오면서 경쟁이란 반칙을 하는 이유는 차별이가 왜 반칙을 했는지도 이렇게 선생님이 알려주네요. 아주 교훈 있는 책이죠. 와우, 와우. 속이 뻥 뚫리는 1화였네. 역시 사이다 스쿨. 역시 사이다 스쿨. 어쨌든 이렇게 1화만 읽어볼게. 아이씨, 왜 1화만 읽어요? 지금 막 재밌어 지려고 하는데. 에이, 오빠 바보야. 다 읽으면 누가 사서 읽어. 아, 여러분들, 다음화는 가까운 서점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꼭 사줘요. 저 연예인 돼야 되니까요. 무슨 말인지 뭔지 알지?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